안녕하세요.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. 오늘은 수타소바 미즈마와시 과정 강의입니다. 수타소바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 미즈마와시입니다. 우리나라 말로 물 섞기로 부르고 있습니다. 말 그대로 메밀가루에 물을 넣어 손가락을 이용해서 섞는 과정입니다. 중간중간 물이 모자란지 체크하고 가루들을 뭉쳐갑니다. 균일한 크기가 목표이며 커진 덩어리들을 한 개로 만들면 미즈마와시는 끝나게 됩니다. 옛날 메밀가루에는 껍질과 돌 등의 이물질이 많아 부지런히 채를 쳐야 했습니다. 현재는 제분 기술의 발달로 쓰레기는 거의 없습니다. 대기 중 수분으로 뭉쳐있는 가루 덩어리들을 부수기 위해 채를 사용하는 일이 많죠. 또는 솜사탕처럼 물을 쉽게 흡수할 수 있게 채를 치고 있습니다. 니하치소바 밀가루 20% 80% 메밀가루를 만들 때 밀가루와 메밀가루를 섞어줍니다. 사진처럼 손가락을 세워 두 가루들을 섞어주는데요. 손바닥은 가루가 묻지 않게 작업합니다. 이것은 미즈마와시 물 섞기 과정 계속 지키면 좋습니다. 손가락 이외 쓸데없는 곳에 가루나 수분을 묻히지 않는 것. 이 중요합니다. 물을 넣을 때는 다른 포스팅으로도 알려드렸지만 한 번에 다 넣거나 4번에 나눠 넣는 방법과 4번에서 6번 넣는 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물을 넣으면 빠르게 손가락을 세워 양손으로 섞어줍니다. 메밀가루의 양에 따라 섞는 방법도 달리할 수 있습니다. 물을 넣은 후 양손으로 비벼가며 가루들의 크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. 양손으로 비빌 때 큰 것은 잘라지고 작은 것들은 뭉칠 수 있습니다. 단 너무 힘을 주고 비비게 되면 반죽처럼 완전히 단단하게 뭉쳐버리기 때문에 계속 미즈마와시 과정을 이어갈 수 없게 됩니다. 힘을 빼고 부드럽게 비벼가며 가루 스스로 붓거나 깨질 수 있는 동작을 합니다. 미즈마와시를 언제 끝낼지 초보자들은 알기 쉽지 않습니다. 계속 섞어주기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메밀가루와 수분의 상태를 보고 잘 섞여졌다면 손에 좀 더 힘을 주고 뭉쳐버리거나 이미 뭉쳐져 있을 것 같습니다. 손가락을 세워 가루와 물을 섞는 동작 중 가루들 스스로 뭉치게 될 것입니다. 개중 너무 큰 덩어리들은 손가락으로 깨주며 크기를 맞춰가게 될 것인데요. 수분도 적당하면 힘들이지 않고도 사진처럼 탁구공 크기의 덩어리들로 뭉쳐질 때가 가장 베스트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메밀가루와 밀가루의 종류에 따라 완전 가루 상태에서 뭉쳐질 수도 있고 사진처럼 커진 크기가 되어 한 덩어리로 묶어줄 때가 있습니다. 잘잘못보다 재료나 수분의 양으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미즈마와시는 수타소바 제면 중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3년은 수련을 해야 명암을 내밀 수 있다는 과정입니다. 얽히고설킨 복잡한 관계 때문에 더욱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기온 등 자연의 섭리에 따른 알맞은 수분을 투입하면 가루들은 또 자연스럽게 한 개의 덩어리로 붙게 되니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